안녕하십니까. 엑소워크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제 26일에 중국 남부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. 광둥성에서 좀 많이 왔고요. 그 다음에 하이난도 하이커우에서 왔습니다. 베이하이라든지 위린 이쪽에서도 비가 많이 왔고요. 27일에도 역시 비가 계속해서 남부 지역에 좀 많이 내렸고, 특히 이제 광둥성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폭우가 내릴 겁니다. 그리고 지금 28일 같은 경우는 그 강남 남동부, 그 다음에 윈난성의 중부 및 동부, 그 다음에 그 하이난섬 일부 지역에도 계속 폭우가 내릴 겁니다. 그리고 그이 사천바오, 그러니까 저기 그 중국의 내몽골에서 황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중국 사천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중동부의 깐수, 닝샤, 산시 북부하고 내몽골 대부분에서 이렇게 막그 모래가 날라다녔습니다. 그 다음에 그 27일에는 내몽골의 그 바오토와 자림릴 연맹 그쪽에서 그 모래 폭풍이 계속 좀 발생을 했고요. 이것이 더좀 확대될 것으로 영향이 여기 생각이 되며,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중앙기상관측소에서는 이그 황사에 대한 경계 홍보를 발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